안녕하세요. 현희의 취미생활 채널의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고토부키아의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입니다. 이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 프라모델은 애니 황금용자 골드란에 등장하는 드란과 황금용자 골드란의 최종 합체 메카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파츠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세트 제품입니다. 황금용자 골드라는 애니도 애니지만 오프닝 곡 때문에도 조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Tears란 노래를 부른 소찬이님이 황금용자 골드란에 한국 오프닝 곡을 부르셨었죠. 왜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전국의 어린아이들이 황금용자 골드란의 오프닝 곡을 무리해서 따라 부르다가 목에 성대결절이 와서 애니도 못 보고 병원에 가야만 했다는 그런 이야기요. 라젠드라의 비밀을 찾기 위해. 바로 이 부분에서 90년대 당시 전국 초딩들의 목이 아작이 났었다는 뭐 그런 웃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까 말, 저는 이 황금용자 골드란이란 애니에 추억이 1도 없는데요. 이 황금용자 골드란이 한국에 방영했었던 때가 1998년. 그때는 제가 군 제대하고 복학해서 학교 다니고 또 알바 뛰느라 나름 바쁘게 살았던 시절이라서 이 골드란이란 애니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간혹 알바하다가 저녁 먹으면서 TV로 황금용자 골드란을 잠깐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잠깐 본 것으로 이 애니의 추억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겠죠. 또그 90년대 후반 당시에 저는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에반게리온을 제외한 다른 애니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던 때라 황금용자 골드란이란 애니는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왜이 프라모델을 구입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프라모델을 취미로 하는 제몇안 남은 지인분들 중에 또 취미 생활을 접은 분이 계셔서 그분이 처분한 물건들 중 일부를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입니다. 이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는 제가 원하던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았었는데요. 한편으로 또한 명의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가 떠나가 버려서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었네요. 다들 이젠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 현실적인 부분에 부닥쳐 취미 생활을 접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우리 그룹에선 저만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각설하고 고토부키아의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 세트는 2022년 3월 발매, 가격은 무려 7,800엔입니다. 제품 박스 정면에는 애니 제작사 썬라이즈의 라이센스 스티커가 은색으로 작게 붙어 있고요. 자, 그럼 이 제품의 런너들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너 A, B, C. 런너 E, F1, F2, F3. 런너 G, H, I, J 런너 K, L, M 런너 N, O, P 런너 N은 동일한 런너가 한장더 들어 있습니다. 런너 Q1, Q2, R, S 런너 T1 T2, U 런너 V, W 런너 V는 동일한 런너가 한장더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도색이 된 7개의 파츠들입니다. 참고로 이 프라모델의 일부 파츠들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언더게이트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스티커는 없습니다. 자, 이번엔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의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매뉴얼의 처음은 주의사항과 러너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러너들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드라넨 그레이트 파츠의 조립 설명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끝에는 드라넨 그레이트 파츠에 컬러 도색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액션 포즈를 취한 드라넨의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매뉴얼 마지막 페이지에는 황금용자 골드란의 간단한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뉴얼을 모두 살펴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고토부키아의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 드라넨 그레이트 파츠에 완성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완성된 드라넨의 모습이고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이 드라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대략 12cm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만들어줄 그레이트 파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온 카이저의 상반신이 변형하여 만들어진 활, 그레이트 아처리는 요런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그레이트 골드란의 발입니다. 그레이트 골드란의 발은 요런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그레이트 골드란 가슴에 달려줄 사자 머리입니다. 이 사자 머리는 눈은 파란색이고요. 이마에는 보석 같은 붉은색의 클리어 파츠가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살. 화살은 이렇게 생긴 파츠가 하나 있고요. 또 그레이트 아처리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화살 파츠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레이트 골드란의 스커트입니다. 우선 프론트 스커트는 정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중앙에 붉은색의 클리어 파츠가 보석처럼 달려 있어요. 자, 뒤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 스커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레이트 골드란의 사이드 스커트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레이트 골드란의 헤드, 그레이트 골드란의 머리입니다. 그레이트 골드란의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눈에는 붉은색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참고로 그레이트 골드란의 초록색 눈과 턱의 붉은색은 부분 도색이 돼서 나온 파츠들입니다. 자, 그레이트 골드란의 헤드는 요런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드 안의 옵션 파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드 안의 얼굴 파츠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얼굴 파츠가 세 종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드 안의 손 파츠. 손 파츠로는 지금 보시는 요 주먹손 한 쌍이 있고요. 무장을 손에 줄수 있는 무장손 한 쌍이 있고요. 또 검지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손 한 쌍이 있고요. 그리고 편손 한 쌍. 이렇게 모두 네 쌍의 손 파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무장. 무장으로는 용화검 한 자루가 있고요. 이 용화검을 검집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용화검이 들어가 있는 검집 파츠 하나와 또 용화검이 빠져 있는 검집 파츠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검집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 안의 얼굴 파츠를 교환해 볼 건데요. 얼굴 파츠를 교환하려면 머리를 뽑아내고 이 머리 파츠를 분해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드 안의 머리를 뽑아서 분해해 봤는데요. 저는 이번엔 이 가운데 있는 입을 벌리고 있는 얼굴 표정으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머리 파츠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요 구멍에다가 요 머리 파츠에 있는 요 스핀을 잘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머리 파츠를 끼워준 다음에는 이 머리 파츠 위에 있는 요 작은 구멍 보이시죠? 요 작은 구멍에 맞춰서 여기 노란색의 이 스핀을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얼굴 파츠를 갈아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넨 그레이트 파츠 세트 프라모델은 색분할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인데요. 그렇다고 이 프라모델에 부분 도색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제품에서 제가 부분 도색한 곳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란의 귀 위아래는 제가 붉은색으로 도색을 해준 것이고요. 이 드란의 동그란 뿔 윗부분은 제가 초록색으로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드란의 양쪽 어깨 장갑 옆부분은 제가 네이비 컬러로 이렇게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드란의 프론트 스커트에 있는 요 붉은색 부분들은 제가 붉은색 도료로 도색을 해준 것이고요. 또이 용화검과 이두 개의 검집들은 흰색, 노란색, 붉은색 도료들로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참고로 검집의 이 길다란 부분은 검정색으로 도색을 해줘야 하는데요. 저는 검정색보단 이 회색이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 화살을 잡고 있는 그레이트 골드란의 손 파츠. 이손 파츠의 이 손등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준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란의 요발 뒤꿈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드란의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 머리는 앞뒤로는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좌우로도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어깨는 이렇게 밖으로 빼내줄 수가 있고요. 팔과 손은 360도로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란의 팔요 부분에 롤이 달려 있어서 팔을 이렇게 좌우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드란의 팔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을 늘려주면 90도 정도 팔을 접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리. 허리는 이렇게 좌우로 돌려줄 수가 있는데, 이 사이드 스커트의 요 회색 부분이 이 흰색 파츠에 걸려서 요 정도밖에 움직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앞뒤로는 요 정도만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커트. 스커트는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고, 이 사이드 스커트도 약간 위로 올려줄 수 있고, 이 뒤스커트도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다리. 이 다리를 이렇게 빼보면은요, 이 골반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려줄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요. 저는 이 지금 골반 기믹을 이렇게 내린 상태입니다. 이 골반 기믹을 내리면 이렇게 다리를 위로
많이 들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릎 앉아 포즈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드란의 다리는 이 부분에 롤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다리를 좌우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드란의 다리는 옆으로는 요 정도, 또 앞으로는 요 정도, 또 뒤로는 요 정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드란의 다리는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접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란의 발은 앞뒤로는 요 정도, 앞뒤로는 요 정도, 또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드란을 움직여서 액션 포즈 몇 가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토부키아의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 세트를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은 부분 도색 해줄 곳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색분할도 괜찮은 편이고 조립도 쉬운 편이고 제품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는데요. 고토부키아 프라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나 높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 드란 같은 경우는 HG나 RG, 크로스본 건담 크기 정도로 굉장히 작은 편인데요. 여기에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만들어줄 파츠들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구성의 제품을 7,800엔이나 받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 세트 프라모델이 7,800엔어치의 값어치를 한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또이 제품이 정말 잔인한 것이 이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만으로는 황금용자 골드란의 최종 합체 메카인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고토부키아의 스카이 골드란이란 프라모델을 구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 것들을 프라모델로 제품화해주는 고토부키아라고는 하지만 고토부키아 프라모델의 가격은 비싸도 정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제품을 내줄 수는 없는 걸까요? 뭐, 어쨌거나, 이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 세트는 부실한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도 그렇고, 두 개의 프라모델을 구입해야지만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상술도 그렇고, 저는 이 제품 여러분들에게 추천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지인분 덕에 저렴하게 구입한 고토부키아의 스카이 골드란 프라모델도 준비되어 있으니 그 제품도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서 리뷰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